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6월의 두 번째 월요일도 맑은 하늘빛으로 시작했습니다. 요사이 미세먼지도 사라지고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이 계절적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라고 합니다. 이번 주도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고요. 수요일부터 30도의 무더위가 다시 시작됩니다. 6월 12일 월요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용산 화산 경마장을 반대하는 집회가 1,500일을 맞았습니다. 4년이 지나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거셉니다. 구리시에서는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류 차량으로 주거와 교육 환경이 나빠진다는 이유입니다. 10억 원을 들인 청담대교 및 여가 공간이 쓰레기 무단 투기와 관리 부실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종로구 한옥에서 화재가 발생해 1,8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화상 경마장이 운영 중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용산구 얘긴데요. 이미 개장 전부터 주민 반대가 이어졌고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꾸준히 보도해드렸는데 어느덧 반대 농성이 시작된 지 지난주 토요일로 1,500일이 됐다고 합니다. 농성장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박선아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 화산경마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 화산경마장 운영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경마장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인 지 1,500일이 됐다고요. 벌써 4년에 가까운 시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바로 용산 화산경마장입니다. 네. 건물로부터 235m 떨어진 곳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주민들은 경마장 운영 탓에 교육권과 생활권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거리로 나와서 보시는 것처럼 반대편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여온 지 지난 주말로 1,500일이 됐습니다. 예.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그제 기자회견이 열렸죠. 먼저 회견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장소가 바로 지난 주말 기자회견이 열렸던 장소인데요. 네.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시민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민단체의 지지선언과 그리고 연대 발언, 특히 눈길을 끌었던 건 학생들의 동참이었습니다. 예. 성심여 중 학생 30여 명은 주말임에도 그 집회에 참여했는데요. 마이크를 잡고 나와서 학생들의 눈으로 본 그 경마장 모습에 대해서 적나라하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경마장이 운영되면서 통학시간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져 그 불안감을 호소했는데요. 사행업소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예. 지켜보던 어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 순간이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용산 화산경마 추방 대책위의 정방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지난주 토요일로 농성을 집회를 이어온 지 1,500일이 됐습니다. 네. 기자회견 마쳤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도 오시고 또 다른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대전과 그 멀리 다른 지역에서도 오셔가지고 힘이 됐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경마장 운영을 하면서 뭐 아이들의 교육권에 지금 침해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 아이들이 이 건물을 보고 이 건물 앞을 지나다니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여기 한번 들어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이보다 더 큰 피해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숙농성을 매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들, 그리고 매주 집회와 미사를 하고 있는 이 시간들도 사실 큰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 들어가고 싶다는 아이가 있을 정도로 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폐쇄를 요구하고 계신데 폐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 주민들 몰래 들어온 도박장이에요. 더구나 학교와 또 너무 가깝고 이런 곳이 영업을 하게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저는 반드시 폐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 정권에, 이번 정권에 기대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요. 네. 그 앞으로 투쟁 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1,500일 하겠다 하고 온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1,500일 왔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루하루 할 계획입니다. 학교 앞 주거지역 도박장 추방에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선아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폐쇄 말고는 다른 타협점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박 기자가 봤을 때 이 화상 경마장 문제 해결 조짐이 보입니까? 네, 지난 집회에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네.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유은혜 의원 그리고 재윤경 의원과 김광진 전 의원이 함께했는데요. 우원식 대표의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 마사회 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또는 폐쇄의 문제가 쉽진 않겠지만 진전된 만남을 현재 벌이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책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답변을 마사회와 정부 측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화상 경마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선아 기자였습니다. 최근 김포시도 아라뱃길 화상 경마장 유치 계획을 철회한 바 있고 또 대전시도 이 화상 경마장 이전을 농립축산식품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앞으로 용산구 화상 경마장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구 연결해봤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구리시로 가봅니다. 구리시 주민들은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량 증가와 소음, 매연으로 이 주거와 교육 환경이 나빠질 거라는 이유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김정필 기자. 네, 구리시 갈매 택지지구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김 기자 뒤로 보이는 게 초등학교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물류센터와 연관이 있는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산마로 초등학교인데요. 네. 이 학교에는 현재 50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물류센터 부지에서 10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예. 또 바로 옆에는 갈매 중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200명이 넘게 재학 중이고 입주가 계속되면서 학생 수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근에 유치원까지 있는데요. 예.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대형 탑차와 소형 트럭들 500여 대가 학교 앞 4차선 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대형 물류센터는 그 신세계에서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옆 부지도 네, 다른 그룹에서 매입을 진행 중이라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신세계 그룹인 이마트에서 자족 유통부지 3필지 중에서 1-3필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네. 하지만 민원 때문에 9월에 잔금을 치르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바로 옆 1-2필지는 또 다른 유통그룹에서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에서 민원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나머지 한 필지는 구리시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구리시 의회는 지난 5일 물류센터 부지를 방문해 LH 관계자와 도시과로부터 현황 설명을 들었는데요. 네. 시의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류센터 건립 반대 민원에 대한 대책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그 입주민들이 모여 이 갈매지구 연합총회를 열었죠. 김 기자도 갔었습니까? 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저도 다녀왔는데요. 그 10일 구리시청에서 열린 총회에는 갈매지구 주민 8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의 핫 이슈라는 것을 실감케 했습니다. 네. 총회에는 구리시와 시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세계와 이마트 관계자도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은 자리가 모자라 통로 바닥이나 단상 밑에도 앉았고 예. 일부 주민들은 총회 내내 서 있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물류센터 반대에는 박수를 보냈고 이마트 관계자가 말을 하면 피켓을 흔들기는 했지만 예. 2시간여 동안 차분하게 진행했습니다. 예. 이번 총회에서는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당사자, 그러니까 신세계겠죠. 이 신세계에게 발언 네네. 시간이 주어졌다고 들었는데 신세계 측에서는 반대 주민들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민들은 이마트에도 발언 시간을 별도로 배정했는데요. 네. 이마트에 김인용 총괄이 발제를 했습니다. 김 총괄은 주민들이 대형 물류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마트몰 네오라고 하는 차세대 온라인 스토어인 영업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또 차량의 경로를 조정해 학교를 우회하도록 하고 통행 차량 대수도 450여 대에서 400여 대로 줄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하지만 주민들은 물류센터든 네오든 간에 물류 차량들이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문제라며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한편 신세계 측은 주민들의 뜻을 확인한 만큼 이대로는 네오 건립을 추진할 수 없다며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구리시 갈매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정필 기자였습니다. 자, 이 지난 주말 이 서울 경기 할 것 없이 많은 이슈가 있었네요. 신세계 측의 대책 마련 추이는 계속해서 취재를 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갈매지구 연결해봤습니다. 11호 전 11시쯤 종로구 명륜동의 한옥 주택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옥 1층의 절반과 냉장고 등 가재도구 같아 소방서 추산 1,8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이 가족 간 다툼으로 화가 나 불을 질렀다는 자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송파구 방이동의 동충하초 재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버섯 재배 비닐하우스 두 개동이 타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마포구 성산동의 한 빌라에서 전기 합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8명이 대피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고 주택 내부와 집기 비품이 타 9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치냉장고 전기 배선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1호 전 11시 50분쯤 동두천시 동두천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 지붕과 내장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용접 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을 들인 청담대교 및 아트큐브 공간이 완공된 지 채 몇 개월이 되지 않아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설 곳곳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스케이트보드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청담대교 아래에 조성된 아트큐브입니다. 스케이트보드장과 농구장 등 4개 구역으로 나눠진 여가 공간입니다. 올 초 서울시와 광진구가 능동로의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10억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성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시설 곳곳이 훼손됐습니다. 지난달 말 스케이트보드장 입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철망은 군데군데 심하게 뜯겨 나갔고 서로 엉킨 채 흉물처럼 방치됐습니다. 주변은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합니다. 최근 구청이 급히 보수했는데 그전까진 지어만 놓고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곳의 스케이트 보드장도 개장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운영을 멈췄습니다. 스케이트를 타면서 생기는 소음이 인근 주택가에 피해를 주자 이용을 중단시킨 겁니다. 스케이트 보드장은 주민 공청회 때부터 이미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구청은 크기만 축소한 채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공청회도 이제 추후에 열고 그래서 이 그 스케이트 보드장 같은 게 상당히 좀 크게 돼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상당히 좀 줄여놓은 거죠. 그나마 노인들이 쉴 공간도 사라졌습니다. 여름이면 다리 밑 그늘에서 쉬던 노인들은 이제 앉을 자리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이게 뭐요? 그 저거 다 애들 꽁치리거든. 거기 가면 한강 가면 얼마나 죽고 많은데 여기다 돈 들여서 노인네들 이렇게 놓아두냐고. 광진구는 조만간 공공근로자를 두고 시설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동시설은 시간제로 운영해 야간 소음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도 미리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점,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야 뒤늦게 대책을 세운 점 등 구청이 면죄부를 얻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최영실 파주시의회 부의장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비례대표인 최전 의원의 후순위자가 없어 내년 지방선거까지 파주시의회 의석 가운데 한 석은 빈자리로 남게 됐습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영실 파주시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판결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지 기자에게 기사를 청탁하며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후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으로 의원직을 잃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원은 14명에서 13명으로 줄었는데 이 한자리는 다음 선거까지 비어있게 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선거구가 없는 비례대표라 재보궐선거에 해당되지 않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순위 등록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파주시의회 정당별 구성은 자유한국당 6명, 더불어민주당 4명, 바른정당 2명과 무소속 1명이 됩니다. 오는 12일부터 올해 첫 정례회를 앞둔 파주시의회는 최 전 의원이 맡던 부의장 자리도 새로 선출하게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전진합니다. 미세먼지의 주된 발원지가 국외냐 아니면 국내냐 하는 것은 아직도 논란거리입니다. 물론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겁니다. 생활 속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인 오후 시간. 조명 가게를 운영하는 오동경 씨가 물 조리개에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앞 보도에 나와 물을 뿌립니다. 다른 상인들도 차량이 다니는 길 위에 나와 연신 물을 뿌립니다.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거리 물 뿌리기에 동참한 상인들입니다. 여기가 차선이 또 많이 커져갖고 버스도 많이 이동이 많거든요.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고 오염이 많은데 점주들이 물만 뿌려도 그 감도가 낮아진다 하니까. 구로군의 상가에 배부된 물뿌리개는 약 1,500여 개. 지역의 한 의료재단의 기부금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단순히 물을 뿌리는 작은 실천이지만 취지에 공감한 상인들은 캠페인 동참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문 열어놓고 있으면 이렇게 시커마니까요, 바닥이가. 네,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한 번씩 뿌려주면 아무래도 좀 더 나으니까. 점포에서 수시로 물을 도로변에다 뿌려준다면은 미세먼지의 재비산 억제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은 행동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두고 국가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도 작은 실천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단순히 글자만 읽는 독서 활동보다는 입체적인 음성 언어로 들려주는 구연 동화가 아이들의 정서에 더 좋다고 합니다. 강남구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동화 구연 상설 공연장이 마련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주민센터로 들어갑니다. 동화 구연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할머니 강사가 친근한 목소리로 외롭게 지내던 고릴라와 고양이의 우정을 담은 동화를 들려줍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센터에 마련된 동화 구연 상설 공연장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다 동심으로 어우러지고 가육지원에 같이 모여가지고 정말 와서 들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는 거 꿈이고 희망입니다. 상설 공연장은 지난해부터 일원본동 주민들의 참여로 추진된 책 읽는 마을 만들기 흥겨운 북소리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지하 회의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새롭게 단장한 겁니다. 어떤 상설 공연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디 가면 동화책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 그다음에 동화구연 선생님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 선생님한테 같이 재미있게 동화책을 한 권에 있더라도 좀 재미있게. 동화구연은 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진 동화구연 동아리 자원봉사자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마다 무료 운영되는 공연장에선 새로운 동화구연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펼칩니다. 이런 본동 어린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 문화 공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일원 본동에선 동화구연 상설 공연장 개설을 계기로 올해도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책 읽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성북구에는 조금 특별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바로 영유아들의 건강관리부터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놀고 또 육아 정보도 나눌 수 있는 곳. 바로 정릉아동보건지소입니다. 진기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엄마들이 아이를 안고 춤을 춥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들은 평온한 표정입니다. 아기띠 라인 댄스를 통해 엄마들은 운동도 하고 아이와 더욱 가까워집니다. 아기랑 이제 떼놓고 운동하기가 힘든데 같이 안고 하니까 안심도 되고 아기도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3월 개장한 정릉 아동보건지소는 전국의 유일한 아동 전용 보건지소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은 물론 임산부와 엄마들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육아 정보를 나누는 엄마들의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됐고 아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전문가 육아 교육도 엄마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아이들 자라가는 데 있어서 되게 빨리 크잖아요. 근데 그 클 때마다 또 다른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정보들이 정확하게 알기가 인터넷에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전문적인 선생님이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좋았고. 이렇게 보건소와 아이와 엄마를 위한 종합 프로그램 덕분에 하루 평균 50명에서 많게는 100명의 엄마들이 다녀갑니다. 어머님들이 일반 뭐 카페라든지 일반 공공기관을 이용할 때 아이와 함께 갔을 경우 눈치 보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가 울거나 그러기 때문에 여기 왔을 때는 전혀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어머님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북구는 국내 최초의 아동 전용 보건지소에 대한 뜨거운 호응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2호 보건소 개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멈추고 갇히고 실려가고 어제 구로금천 등에서 발생한 정전사고 결과는 생각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신호등이 꺼진 도로는 차와 사람이 뒤엉켰고 승강기에 갇힌 노약자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횟집의 화로들이 둥둥 떠다니고 정전으로 단수까지 된 곳도 있었습니다. 자, 올여름 지난해와 같은 무더위가 전당되면서 전력 사용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정전 사고에 따른 사태 수습도 중요하지만 단 2시간이 남긴 혼란을 교훈 삼는 지혜도 필요해 보입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